춘천은 제 행복의 시작점이에요. 춘천이 참 살기가 좋은 곳인 것 같아요. 춘천 나온 거 잘했다고 생각이 든다. 안녕하세요. 저는 35살 유선나라고 하고요. 보통 일반 회사에서 CS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단한 번도 변함없이 계속 가수가 꿈이었었는데 무대 공포증이 생겼고 목에 이상이 와서 안타깝게도 노래를 포기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결혼하고 잘 살고 있는데 이제 우연히 네이버에서 가수를 만들어 드려요라는 문구를 보고 한번 해보자라는 마음으로 진심으로 신청을 하게 됐어요. 좋기보다는 좀 걱정이 많이 앞서요. 잘할까라는 걱정이 제일 크고, 그래도 이제 좀 저를 잘 다독이면서 한번 가보자 하는 마음으로 너무 설레고 좋은데, 다들 제가 좀 실수하더라도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신랑만 알고 있는 상태고, 주변에 아무한테도 말을 못했어요. 신랑은 열심히 한번 해보자고 응원을 잘 해주는 상태이고, 다른 분들한테 이제 앨범이 나오면 차차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맨날 듣는 그 유튜브라던가 뮤직 앱으로 검색하면 제가 부른 노래가 나오고 제 목소리가 나온다는 게 굉장히 신기하고 되게 설레요. 그런 기분 아시죠? 되게 부끄럽고 되게 우쭐할 수 있는 느낌? 지금 이제 나이 들어서 생각해보면 왜 그렇게 자신이 없었을까? 왜 이렇게 뻔뻔하지 못했을까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 다들 떨리고 다들 실수하고 하는데 그냥 넘어가는 거잖아요. 성장하는 건데 제가 그걸 잘 못했던 것 같아서 너무너무 아쉬웠어요. 근데 이제는 괜찮아. 실패해도 괜찮아. 또 하면 돼. 저를 다독이면서 가니까 이제 좀 전보다는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는 저를 위해서 이제 직업을 구해서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처럼 심리적으로 힘들어서 노래를 못했던 사람들을 좀 도와주고 싶어서 보컬 트레이닝하고 좀 심리 공부를 해서 보컬 트레이너가 좀 돼보고 싶습니다. 잠 끊었다가 가면 안 될까요? 저희 신랑인데요. 고맙다고 얘기하고 싶어요. 제가 항상 좀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화도 잘 내고 그런 편인데 신랑이 항상 너무너무 잘 받아줬어요. 예쁘다, 잘한다, 잘할 수 있다 항상 응원해줘서 너무너무 고맙고 신랑이 힘든 일 있으면 저한테 좀잘 기댈 수 있게 제가 좀 든든한 아내로 성장을 할 거고 서로서로 잘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최정규 사랑해. 춘천은 제 행복의 시작점이에요. 저희 신랑이 군인이라서 인제에서 한 2, 3년 정도 살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춘천으로 이사를 나왔는데 제가 여보 나 춘천으로 나와서 만족하는 집에 안 물어봐 이렇게 물어봤더니 신랑이 이미 맨날 너무 웃고 있어서 춘천 나온 거 잘했다고 생각이 든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십몇 년 정도의 그 노래 생활에 대한 암흑기가 있었는데 지금 이 시작도 춘천에서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춘천은 제 행복의 시작점인 것 같아요. 춘천이 참 살기가 좋은 곳인 것 같아요. 더 바랄 건 없고 지금처럼만 잘 된다면 되게 좋은 도시인 것 같습니다. 네, 제 곡이 8월 달에 나오는데요. 마지막 휴가철에 나오는 곡이에요. 마지막 휴가 즐기시면서 신나게 제 노래 들어주시고 제 노래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